그전에 파출소에서도 일을 했고,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많이 봐왔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좀 더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시민들보다는. 현장이 있어가지고 감식을 다 하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그 여성분이 이제 길을 건너다가 처음에는 이제 차량 옆에 쓰러지셔가지고 교통사고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몸을 좀 많이 떠시면서 약간 경직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내려가지고 이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때는 숨을 안 쉬고 있었고 눈이 완전히 다 돌아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어요.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심폐소생술을 우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. 전에 파출소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많이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좀 더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시민들보다는.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가 오기 한 1분 전에 의식이 돌아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경직이 다 풀리면서 눈은 못 뜨시고 하는데 이제 약간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몸은 경직이 풀렸으니 숨을 쉬면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깨웠거든요. 있는 상황에서 119 오고 119에서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. 전화를 해봤어요. 119 이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. 또 이제 일어나고 나서 특별한 그게 없어서 그런지 자기는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숙지하면서 어차피 저희도 경찰관이니까 다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. 이거를 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지.